안녕하세요. 임영수입니다. 이번에는 엑셀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엑셀을 찾아서요.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면 새 통합 문서를 열어요. 자, 홈 바로 옆에 그린 버튼이 있죠? 그린 버튼을 눌러주면 디바이스 클릭할 수 있는 곳이 보여요. 디바이스를 클릭을 하면요. 폴더가 보이죠? 폴더가 뜹니다. 이미지를 저장한 폴더를 찾아서 이미지를 지정해서 삽입을 해줍니다. 삽입을 해주면 이미지가 엑셀 화면으로 뜨죠? 자, 저는 지금 이미지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테두리는 세 칸을 나누어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보시고 응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테두리 세 칸을 하려면 색을 각각 입혀줘야 되고요. 자, 지금 마우스를 이용해서 셀 간격을, 테두리 간격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맞춰줄 때는 지금 ABCD 위에 있는 란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양쪽에 화살표가 보이거든요. 그거를 좌우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네, 테두리 간격이 모두 맞추어졌어요. 그럼 이번에는 워드 아트라는 것을 클릭해서 글자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화살표가 가리켜 준 것이 워드 아트 입력하는 기능이고요. 클릭하면 박스가 뜹니다. 그 안에 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박서진 노래 따라 부르기라고 글자를 썼죠. 화면 보시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자 글꼴을 바꾸어줘 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화살표 가리키는 곳을 클릭을 해주면 네 컴의 문자 글꼴이 한눈에 다볼수 있어요. 거기서 원하는 글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먼 둥근 헤드라인을 이렇게 또 선택을 했어요. 글씨가 바뀐 게 보이죠? 글자 컬러를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화살표가 가리킨 곳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글자가요. 글자 크기도 변동해 줄수 있고요. 위에 동그라미 원 표시하는 곳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글자를 이제 그림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자, 자리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글자를 효과를 한번 넣어 볼게요. 큰 효과는 안 넣고요. 테두리를 좀 구분이 될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꿔 보겠습니다. 위에 엑셀 위에 동그랗게 원 표시 있는 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거기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나와요. 테두리를 굵게 할 수도 있고, 가늘게 할 수도 있고, 테두리 컬러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림자, 글자에 이제 효과가, 이펙트를 넣어주는데, 그림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테두리를 좀더 이렇게 부드럽게, 퍼진감 있게, 넣어줄 수도 있고요. 둘러보시면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미지가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이미지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바탕화면에 보면 알 캡처 아이콘이 있어요. 알 캡처를 따당 두번 클릭하면 예, 캡처할 수 있는 화면이 예, 나옵니다. 자, 마우스를 보시다시피 꾹 눌러서 드래그 하듯이 끌어서 캡처를 합니다. 캡처한 이미지를 예, 저장을 해줍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영상을 불러오고요. 예, 유튜브가 영상이 이제 업로드 되고 있죠. 예, 업로드되고 있는 과정에서 제목도 넣어주고요. 설정할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주고요. 태그에 넣는 키워드는 예, 검색이 잘될수 있는 영상과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많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네, 이제 썸네일 넣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예, 썸네일 넣는 영상 지금 업로드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앞에 썸네일 넣는 곳을 클릭을 해줍니다. 예,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폴더가 열리고요. 아까 썸네일 만든 저장된 폴더에서 이미지를 클릭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예, 불러오면 앞에 썸네일이 딱 들어가 앉아 있죠? 그러면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이 썸네일이 예, 첫 화면에 보이는 것입니다.